우선 뭐 굉장히 젊은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또 이렇게 월드컵 무대에서 뛸수 있었다는 게 아주 큰 영광이었던 것 같고요. 물론 이때 우리가 경기는 2대0으로 진것 같은데 나름 뭐 아쉬움이 많은 대회지만은 뭐 개인적으로는 처음 월드컵을 뛴 경기였고 개인적인 나의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경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경기는 94년도 미국 월드컵 경기였는데 그 당시에 독일이 지난 대회 90년 대회 우승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갖고 한 경기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전반에 3골을 실점을 하면서 2골을 넣고 추격을 하는 경기였는데 뭐 지금도 기억이 아주 날씨가 더웠고 정말 후반전에 가면 갈수록 체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 선수들은 후반 가면 갈수록 어떻게 힘이 났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경기가 아니었나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은 우리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이 경기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아주 불행한 경기였는데 네덜란드하고 5대0으로 저희가 진 경기였고 뭐이이 당시에 상대팀의 감독이 2002년도 우리 팀의 감독이 될 거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던 때였습니다. 뭐 개인적으로 아주 어려운 몇 초간의 시간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큰 기쁨을 준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 뭐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게 다시 한번 이 순간을 떠올리면은 다시 한번 좋은 결과였지만은 그 과정에 있어서는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은 순간입니다.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코치를 하면서 아주 많은 것들을 배운 세 명의 감독들이 여기 있는데 지금 제가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저에게 준 아주 저의 멘토 같은 사람들입니다.